성형외과 가서 요 코를 코 성형을 하지 말고 필러를 넣어서 약간 높이세요. 그러고 나면 재물이 들어오면 고일 일이 있어. 코는 높이고 여긴 채우고. 이게 얼굴을 잘 바, 안 채워져. 얼굴을 바꾼다 해서 나의 재물운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10%는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하고, 여기를 좀 채우셔. 여기하고, 여기를 채우고, 코는 높이고, 여기 채우고. 필러로. 성형은 하시지 말고. 그래서 필러로 내가 코를 이렇게 높여봤는데,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어서 바뀌는 일이 있다면, 성형을 그때 가서 하세요. 칼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니까. 홀로 외로워, 마음이 항상. 그리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언덕을 비비고 일어선다 그러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 그리고 항상 마음이 공허해. 그리고 마음이 항상 어디로 가야 하나. 나의 자리는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항상 슬퍼, 마음이. 그리고 누구한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하지도 못하고. 여기 가슴속에다 담아둔 얘기가 너무도 많대. 굴곡도 많고. 근데 신이 보여. 어디 가면 무당사주란 얘기 안 들어봤어요? 신이 보여. 그런 자리를 간 적이 없어서 점 알아? 사실, 점 처음 하시러 오신 거예요? 용군 때문에 이제 가보긴 했는데, 거기선 그런 얘기 안 했지? 본인 신이 보여. 근데 아직 그걸 본인이 피부로 몸소 많이 느끼지 못해. 그냥 나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신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나 조금 힘들어.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 운이 없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살았지, 내가 이런 줄이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할머니 전에 좀 많이 빌었었다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개신을 한것 같다. 개종을 한 그래서 엄마는 나하고 같은 사주로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사람들의 표준적인 게 인간의 덕이 없고, 재물의 운이 없고, 삶이 슬프고, 고난이 많고, 외로워. 몇 살이에요? 43이요. 작년부터 더 힘드네. 재작년부터 힘들긴 했어요. 더 힘들어. 왜? 본인 삼재인 건 알고 있죠? 몰라요. 삼재. 인간이 살면서 너무 심심하면 안 된대. 그래서 신이 10년마다 한 번씩 힘든 고난을 3년만 겪어봐라 하고 주는 게 삼재래. 내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대. 그래서 삼재가 들어오면서 이 삼재가 악삼재가 들어왔어. 복삼재가 아니고. 그래서 삼재가 들어올 때 악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해운년 7, 8월, 우리 음력으로 얘기해요. 6, 7, 8월부터 이 악재가 이미 다 치고 들어와 있어서 본인 더 힘들어. 음력으로 그때 신랑이 많이 아팠어요. 6, 7, 8월 때부터 힘들어. 근데 인간을 하나 치고 나갔으면, 사람을 하나 치고 나갔으면 본인이 안정이 됐을 건데. 치고 나가는 게뭔 말인지 알아요? 미치거나 저 세상을 가거나. 그 전에 19년도에 아빠가 돌아가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문도 낀 데다가.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라고 과거형으로 지금 말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회복이 된것 같진 않아. 회복은 안 됐어요. 회복될 수 약을, 있는 게 아니야. 평생 약을 먹어야 될 맞아요, 일이지, 맞아요. 평생 약을 먹어도, 이 약을 먹어도 완치라는 게 없는 병이다, 맞아요, 이래.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다. 내가 이제 가장이 됐어. 근데 약 먹으면서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걱정은 되죠. 근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어느 때. 근데 남편분이 약 먹고 잘 하시면 더 악화는 안 되는 걸로 나와. 네. 악화될 일은 없대. 이게 당뇨 같이 이렇게 만성. 근데 더 지금 당장 악화될 일은 없다. 그러나 2, 3년 후에 한번더 아마 고생이 있을 것이다, 그래. 좀 마음이 약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아프면 이만큼 아프다고 말하잖아. 요만큼 아파. 손톱 이렇게 살, 싹 벼갖고 피 조금 나. 근데 이 사람, 이거 굉장히 큰 거, 병원 가서 꿰매야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잖아. 막내여서요. 좀
이렇게 많이 손이 많이 가요. 성격이 안 맞아. 안 맞아요? 응. 맞아요 본인은? 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 안 맞아요. 그리고 남과 여가 바뀌었어. 네, 바뀌었어요. 남편이 여성 여자 성격이고 맞아요. 내가 남자 성격이야. 바가지 긁어요. 그리고 난 좀 대범해.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지워버릴 건 지워버리거든. 한 번 말한 거 두 번 하는 거 딱 싫어하거든. 너무 싫어. 근데 남편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번 말해. 세뇌 교육 시키듯이 말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 목소리도 듣기 싫어. 진짜. 너 환자 아니었으면 나 버리고 갔어. 아니, 누우면 버리고 갈 거예요. 너 지금 환자여서 그나마 내가 네 옆에 있는 거야. 아플 때 떠나면 내가 나쁜 년이거든. 그러니까. 남이 봐도 악처거든. 그러니까 못 가. 말은 좀 내가 못되게 했어요. 그거 못되게 한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거잖아.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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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파서 누워있지만 말을 못하는 병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말하잖아. 그러니까 말로 사람 괴롭히는 거지. 왜 안 맞는지 모르겠어. 제가 어떻게 해야지 맞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맞을 수 있는 건 없어. 그 사람을 맞출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남편 생각이 마누라가 한심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히려 마누라가 답답하다고 생각을 네. 해. 그런 것 같아. 뭘 저한테 자꾸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소리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 현실에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너 이상한 말 하고 있다고 그래. 왜 내 생각이 맞는데 너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얘기라도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참았어요. 꾹꾹 눌렀어요. 꾹꾹 눌러. 꾹꾹 누르다 폭발하면 이 속으로 그러지. 이 씨팔 새끼야 이렇게 하고. 이 미친놈아 너나 잘해. 이 병신 같은 네. 새끼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어. 어떤 때 아침에 직장 가면 너 저녁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확 죽어버리고. 어떤 밥 먹으면 밥상도 확 들어서 그냥 면상에다가 탁 집어 던지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러고 싶어. 근데 그걸 눌러 참으니까 이게 화가 돼버렸어. 화병이 돼버렸어. 그래서 가슴이 항상 답답해. 속이 천불이 나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벽이야, 벽. 문이라도 있으면 얼굴에도 나가. 문도 없어, 그냥 벽이야. 콘크리트 벽.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나는 계란이야. 거기다 갖다 치니까 나만 깨져. 나만 깨져. 나만 마음 아프고. 근데 중요한 건 경제적인 자유도 없네. 어? 돈이라도 내 맘대로 막 쓰고 살면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그런 자유도 없어. 응? 안 살지도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안 살고 싶어. 나 안 살고 가면 나 뭐로 먹고 살지? 근데 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살 것 같아요. 남편하고 살면 이젠 내가 죽을 것 같아. 죽게 해야겠어요. 죽지는 않지. 마음이 그렇단 얘기야.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나쁜 생각도 들지. 그게 사람인지라 듣는 거야. 근데 오늘 야 이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욕하고 저녁 밥상 따뜻하게 밥 잘해주면 되는 거야. 속으로 내가 욕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치? 속으로 욕이라도 해야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지. 그래 안 그래?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직장을 댕기면서 돈을 벌어서 월급을 타다 주잖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왕처럼 모셔야 돼. 그렇게 해서 건강할 수만 있으면 그냥 밥 잘 챙겨주고 잘 그냥 겉으로라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내가 열 마디 말을 하면 네가 열 마디 말에 다 대답을 해주길 원해. 근데 어떤 때 본인이 말하기 귀찮아서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한 번 대답해 주잖아. 억지로다가. 그거 짜증나.
네가 내 말 무시하는 것 같아.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그렇지. 어. 근데 남편 생각이야 이거는.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네가 내 말도 무시해? 이 식인 거야. 근데 네. 남편 성격하고 본인하고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 여성스러운 면은 다 어디다 갖다 버렸어? 본인 여성스러운 면은 다 어디다 갖다 버렸어? 응? 아니 코맹맹이 소리도 하고 자기야 여보야도 좀 해. 아 그런 거 못하겠어요. 애교도 떨고 그런 성격 다 어디다 갖다 버렸어. 옛말에 뭐래. 공 같은 마누라고 못 살아도 여우 같은 마누라고 산대. 여우 같은 면이 하나도 없잖아. 아 진짜 못하겠어요. 응.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쟁취하고 살려면 내 속에 있는 걸 내려놓고 내가 좀 아양도 떨고 남편한테 이쁘게도 보이고 그래야 돼. 집에서 곱게 화장도 하고 있고. 화장 언제 해봤어? 언젠지 잘 생각도 안 나지 않아? 네. 그치? 네. 응. 내가 남편한테 여자로서 부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신랑은 화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찌갔든 간에 애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본인이 오로지 잘하는 건 남편 아플 때 잘한 건 잘했어. 너무 잘했지. 그래서 남편이 살아났어. 본인이 병수발 잘 안 했다라면 남편이 저렇게까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야. 회복되기도 어려워. 근데 그걸 남편이 알아. 알고 있어. 요즘은 좀 고마워하는 응, 알고 있어. 시부모님도 있고 하니까. 응, 알고 있어. 남편이 모르지 않아. 근데 둘이 대화 방법이 틀렸어. 대화 방법이. 나는 둘한테 본인이 삼재라서 부부의 이별, 인간의 이별수가 들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더 충돌하는 거야. 응? 남편하고 더 충돌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 무속에서는 뭐 삼재다 뭐다 하지만 본인은 아직 저 말로도 댕겨보지 않은 사람이고 이제 한두 번밖에 안 봐본 사람이잖아. 그렇다고 하면 무속적인 처방보다는 두 부부가 심리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남편도 내 말을 부인이 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짜증나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인은 남편이 저런 행동이 싫으니까 계속 무시 아닌 무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응? 무시하게 되는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해서 네 속에 어떤 게 있고 그냥 너가 이렇게 같이 사는 세월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말하면 이래 라고 미리 판단해버리잖아. 또 그러네? 또 하네? 왜 저러지? 지금 또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걸 심리상담을 해서 둘이 좀 이 가슴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끌어올려서 대화를 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게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지. 점점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내가 봤을 때 두 부부가 대화하는 법을 몰라. 대화하는 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둘이 대화는 안 돼. 오. 중간 매체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려는 거야. 해보려고 했는데. 둘이 대화는 안 돼. 내가 나 좀 힘들어 그러면은. 나도 힘들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맞대화는 안 돼. 심리 상담은 심리 상담 선생님을 끼워놓고 대화하잖아.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라는 거야. 그리고 벌써 대화를 하려고 앉아서 대화하면 뭐해?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려고 안 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심리상담님 선생님을 중간에다 매체를 놓고 대화를 하면 내가 못 전하는 말을 중간에서 전해주고 둘이 대화할 때 다툼이 생기면 그걸 조율을 해주잖아.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낼 수 있거든. 아이들 있잖아 집에. 네. 우리 부부가 살면서 좋은 모습을 애들한테 못 보여줘. 그럼 애들은 어떻게 성장을 할까? 부정적으로 그겠죠.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 자기 사춘기라고 건드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아이들 걱정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해서 부부가 화목해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야. 화목하면은 아들이 변하나요? 그러지. 맨날 눈으로 보는 게 그건데 아들도 보고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아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해서 부부가 화목을 가져라. 그리고 대화하는 법을 가져라 이거야. 지금 아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 어? 아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 서로 각자 자기가 잘났대. 각자.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잘났다르고. 엄마는 엄마대로 대화가 안 되니까 단절해버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많지도 않은 식구에 속 시끄러워. 각자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안 나오면 가정의 평화야. 그게 한 집에 사는 가족이 할 일은 아니잖아. 아들은 아들대로 낙원 들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대로 낙원 들지 마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두 사람한테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시비하고 있고. 응? 엄마네 집에 가정의 평화가 오르고 조용하려면 아들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엄마는 엄마 방에서도 안 나오고 남편은 남편 방에서 안 나와야 돼. 이게 한 집에서 몇 식구 되지도 않는 집에서 할 짓은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응. 행복하게 살아도 좋을까 말까 안 파네. 남편은 몇 살이요? 51. 응? 51? 응. 생일은 언제예요? 7월, 아니. 6월 24일 음력으로. 아들은? 걔는 06년 양력밖에 모르겠어요. 8월 23일. 아우, 아들 고집도 만만치 않다. 저 닮았어요. 아빠보다 더 심해. 저 닮았어요. 응. 아니 엄마보다 더 심해. 두 번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응. 엄마보다 더 심해. 사춘기 잘 넘겨야지. 사춘기 잘못 넘기면 대학은 보내야 되잖아. 사춘기 잘못 넘기면 대학도 안 가겠습니다 소리 나올 일 있어. 자기는 공부랑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다고. 응. 이 아들이 사춘기 지금 엄마가 잘 잡아주지 못하면 대학도 안 가. 지금도 그냥 책가방 메고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다야. 어떻게 해야죠? 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학교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규칙은 잘 지키는데. 어,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학교를 가. 가서 시간 때우고 앉아있다가 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공부 성적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성적은 아니야. 뭐 한다고 한다고.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잘못하면 대학은 안 간다 소리 나와. 안 가면 뭐 할 거.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17세면? 네. 고3까지는 댕겨. 안 댕길 아이는 아니야. 댕겨.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은 안 가겠습니다. 잘 잡아줘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이 잘 될 수 있느냐 못 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야 지금은. 그죠? 응?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평화의 가정에 살아도 빗나가는 애들은 빗나가. 왜? 아니면 아이 사주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고집을 쓰고 날 놔두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엄마 아빠의 책임이야. 엄마 아빠의 책임. 사춘기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사춘기 다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도 그냥 고이 곱게 넘기는 애들 많아. 아무렇지도 않게. 어? 아이하고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잖아 요즘 들어서. 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응. 대화 자체가 단절이야. 그 말하는 거 싫어. 엄마랑 말하는 것도 싫고 아버지랑 말하는 것도 싫어. 응. 왜? 아이 생각엔 엄마, 아버지하고 말을 해봐야 통하지 않거든. 큰일이야. 아들 생각해서라도 자중해.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한 집에 사는 타인들도 괴롭다는 생각을 해봐, 엄마. 왜 나만 희생이고 나만 참아야 되지? 이거 하지 말고. 저들도 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 진짜로. 네. 응?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네. 응. 그래도 남편하고는 이렇게 지내도 아들에 대한 기대는 있잖아. 응?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들 때문에 더 마음 아프잖아. 솔직히. 남편은 이미 제껴뒀어. 넌 너 새끼대로 살든지 말든지 네 새끼가 나한테 잔소리하든지 말든지 너 관심 없어. 이제 네가 얘기하는 건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근데 지금 아들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들 때문에 마음에 충격이 왔잖아.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잖아, 지금. 아, 집 나갈까 생각도.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이만큼 살았는데. 이 아들조차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지금 절로 들잖아. 응? 여기는 51살 먹은 임자생 남편이 남편이 아니야. 본인한텐 17살 먹은 아들이 아들이자 친구이자 남편이었어. 근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단절한 거야. 응? 남편보다 아들하고 대화를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대화를 딱 단절했어. 그래서 엄마가 마음의 충격이 더 커. 고민입니다. 남편 때문에 안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그래 지금. 맞아요. 아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 말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밥은 먹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리 와 밥 먹어.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아들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아들이 받아주질 않아 지금.